얘는 이제 뭐죠 이거? 아까 말한 스켈레톤. 아, 빼따구. 네. 아, 와, 씨, 이렇게 감탄사만하는 영상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이거. 카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에 가골개 코를 어마어마하게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지금 대구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일반 가정집이라서 바로 인트로를 들어와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5억을 지르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하시는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그만하게 사업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이제 가보이 전문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지젤입니다. 뭐 일단 저도 지금 솔직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개체를 안 봤어요. 지금 저도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 네. 개체들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네네네.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방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언커먼 렉 사육장 같은데, 여기랑 이 영상상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채집통 안에 대충 이렇게 보이는 애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는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 생각보다 마릿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네요 지금. 나는 막 저는 고퀄리티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마리수보다는 이제 퀄리티 위주로.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채집통 안에 대충 개체들이 보이는데 얼핏 봐도 엄청나게 고퀄리티 애들이 많이 보여요. 진짜 이게 완전히 소수정예 부대 느낌이. 일단은 개체들 한번 좀 마리씩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 이제 드디어 한 마리 첫 개체. 저도 좀 설레네요 지금. 와, 뭔데 이거? 프라이프입니다. 우와, 시작부터 이렇게 이런 애들을. 아니 이 가골 개코가 저도 좀 많이 보러 다녔는데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머리 쪽도 그렇고. 근데 가골들은 네. 이제 어릴 때가 네네. 가격이 저렴해요. 아, 어릴 때 더 저렴하다고요? 네, 어릴 때는 퀄리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아, 가골 같은 경우에는 좀 성체로 자랐을 때 겁나 팔딱거리네요. 찍고 이제 좀 벌써부터 짜증이 나요.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이 대충 어느 정도 키워야지 퀄리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부모들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아, 족보가 중요하군요. 네, 부모들이 보컬이면 아무래도 새끼들이 보컬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부모들 이제 개체들 사진을 좀 확인을 하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약간은. 네, 약간 그런 것도 미쳤네요 진짜. 옆구리도 그렇고 이 볼도 그렇고 이 볼 터치한 것 같이 이것도 새빨갛게 패턴이 올라와 있고. 이지마 좀 찍자 임마. 미쳤네요 여기 시작하자마자. 얘는 지금 레드 스트라이프죠? 네, 스트라이프 퀄리티를 보실 때는 네. 이쪽 투밴드 라인과 포밴드 라인이 붙어야지 고컬로 들어가요. 투밴드라고 하시면 센터에 중앙에 있는 라인이고, 포밴드라고 하면 이제 사이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스밴드는 옆구리 쪽에 라인이 식스밴드라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는 라인 굵기가 퀄리티에 많이 치우치죠. 파충류 영상은 찍으러 다니면 다닐수록 신세계가 계속 열리네요 지금. 이제 바로 두 번째 개체 볼게요. 블로치드. 아, 블로치드. 아직은 발색은 네. 중성체까지 이제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얘 몇 달 정도 된 거죠 지금? 개월 수는 한 5개월? 야, 이제 벌써부터 이게 몸 구석구석에서 발색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친구네요 지금. 네. 블로치드는 매력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죠? 똑같은 패턴이 잘 없어요. 다 각각 개인마다 패턴이 다 틀리니까 그런 게 좀 매력. 쉽게 말해서 완전 지멋대로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네. 발색은 가고일은 네. 목이랑 엉덩이 쪽부터 이제 발색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다 이게 레드로 바뀌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뭐 오렌지 아니면 옐로우, 크면서 목이랑 엉덩이부터 이제 발색이 레드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그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 네.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개체. 오씨, 뭐죠 이 친구도? 얘도 블루치드인데. 우와, 다른 패턴이죠. 이게 카메라 색상이 안 남기네요. 이게 실제로 연보랏빛이랑 베이지 색깔. 이게 화이트 베이스예요. 아, 진짜 이 뭐라 해야 되지?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얘는 스팟형 형질이 강한 개체고요. 스팟형이라면 이제 이렇게 팍팍 퍼지는 전무늬처럼. 예, 점으로 돼 있고 옆에 보면은 자잘자잘한 점들이. 얘는 성체로 가면은 스팟이 넓어지고 점으로 덮는다고 보면 돼요. 가골개 고퀄리티 모프 특집인 것 같은 느낌이.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바로 제 차랑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카톡. 오,
꼬리 잘렸는데요. 아, 꽃잘. 네. 이게 가고의 개코는 크레스티드 개코랑 다르게 리젠테일이 완벽하게 된 흔개체들이라서 지금 자라는 과정이라서 지금 새까만 거죠. 네, 이게 이제 네. 크면서 탈피 과정을 거치고 하면은 색감이 이제 올라오죠. 아, 원래대로. 네, 스켈레톤이라고. 아, 스켈레톤. 네. 스켈레톤이랑 그 용어가 몇 개 있던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패턴이 등 줄기가 이제 척추라 보시면 되고요. 옆에 이제 나오는 라인은 갈비뼈. 그래서 생긴 게 빼다귀처럼 생겼다. 아, 빼다귀처럼 생겼다? 네, 그래가지고 아, 스켈레톤. 스켈레톤. 네. 단순했군요, 생각보다. 네, 별거 없습니다. 아씨, 뭐야, 이거 또 꺼내는데. 네. 우와, 미쳤다. 얘는 색감이 좀 좋은 개체예요. 그? 색감은 좋은데 퀄리티는 완전 완벽한 6밴드는 아니에요. 아, 퀄리티가 완벽한 친구는 아니에요. 네, 옆에 네. 이쪽에 2밴드랑 네. 4밴드는 붙었는데 4밴드가 이쪽 보시면 이게 한 개 아, 네. 살짝 끊겼다. 네, 끊겼죠. 네. 그리고 6밴드가 하지 않고 네. 약간 점박이식으로. 이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중간급인데 이게 중간급이라고요? 이게? 네, 요 개체는 크면서 이제 후밴드 사이에 등줄기가 스팟이 퍼지면서 붙어요. 등에 중간에서 무늬가 사라진다 이제. 네네. 그러면서 이게 국내에서 보기 힘든 퀄리티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 정도 퀄리티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 와, 찍으면서도 지금 제가 뭐지 뭐지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얻어걸리는 여기 대충 찍어도 들어있는 애들이 요런 미쳤어요. 게 이제 우와! 와일드 백이라고. 와일드 백? 네. 아, 넓은 네. 등. 아, 예. 다른 거는 이제 2밴드, 4밴드인데, 얘는 라인이 줄이 한 개 더 있어요. 8밴드예요, 얘는. 8밴드? 네. 아, 8개란 뜻이죠. 네네. 이제 살다 이런 가고일을 다 보는구나. 저쪽 옆에 라인 보시면 한 줄이 더 있어요. 레드, 오렌지, 오렌지. 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등 센터 쪽은 엄청 진하고, 약간 옆쪽은 오렌지 느낌 나고, 이게 그 영상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얘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 립스틱 깔아놓고 이 색깔 구분이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완성체 되면은 네. 색감이 이제 점점 이쪽도 이제 레드로 바뀌죠. 그리고 가고일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꼬리. 네, 꼬리. 예. 아, 얘는 꼬리 끝까지 색깔이 거의 꽉 차가네요 이제 거의. 네, 그다음 그 헤드 머리에. 아, 패턴 미치셨습니다. 볼터치 한 것 같아요, 볼터치. 이 정도 퀄리티 가고일은 진짜 월드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솔직히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약간 생각을 했어요. 과연 5억, 어떤 애들일까? 왜 그 정도인지 이제 슬슬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뭐죠, 이거? 아까 말한 스켈레톤. 아, 뺐다구. 네. 아, 뺐다구. 와, 씨. 이렇게 감탄사만 하는 영상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이거. 와, 이 색깔이 딥레드라고 해야 되나? 딥레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딥레드가 따로 있다고요? 네. 이게 딥레드가 아니래요 지금. 아씨, 이게 너무 이쁘다. 그리고 다른 블루치드 타입은 이런 타입도 있어요. 이건 베이스 컬러가 다르네요. 이거 비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와, 잠깐만요 이 친구. 오, 이게 좀 비교가 되시죠? 이거 베이스 색깔 컬러. 레드 쪽에 거의 색깔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인데 베이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는 얘는 이제 옐로우로 들어가고요. 아, 얘는 옐로우. 네, 옐로우. 옐로우. 아,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라서 지금 핸들링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배까지 스팟이 다 찼어요. 아, 그렇네요. 네. 아직까지 스팟이 계속 번지고 크고 있어요. 이거 편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 좀 약간 좀 첩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크레스티드 개코 아닌가요? 크레는 제가 그냥 취미로. 취미로 키우는 크레 퀄리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 보이는 애가 그냥 취미로 몇 마리 키우는 크레래요. 와, 미쳤네. 솔리드백인데? 네, 솔리드밖에 없어요. 제가. 얘도 솔리드고요. 네. 지금 얘도 레드, 릴리, 솔리드백입니다. 근데 얘들은 그냥 취미로 키우시는 거래요, 이게. 와, 참.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여기. 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저 같은 거 메인으로 잡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찬밥. 이게 찬밥이에요. 네. 기왕 찬밥이면 이 기념품으로 저한테 주시면. 아, 농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 뭐야 이거? 오, 저 이거 처음 본다. 뭐지 이거? 핑크 색깔인데? 네, 핑크 베이스예요. 핑크 베이스. 핑크 베이스. 저기 색 보정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핑크 색깔이에요, 완전히. 우와, 쉣. 뭐야 이거? 와, 아까 전에 허허, 이거 참.